네, 여기는 봉정사 산내 암자인 영산암에 와 있습니다. 영산암은 이 안에서 느끼기에는 저 바깥하고는 또 다른 아주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영산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네. 잘 모르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영산암은 건물 하나하나의 건축적인 양식보다, 네, 이 건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서 배치되는 배치 양식, 그리고 네, 이런 가운데 마당을 둔, 중정을 둔 미음자형의 구조의 초창기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이후 조선 중기 후기로 들었으면 네, 아주 엄격한 전형적인 미음자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주불전을 두고 네, 좌우에 요사체를 두고 네네, 앞에 누각이나 뭐 이제 보재로 같은 그런 걸 지어서 마당을 가두죠, 미음자로. 네네. 근데 영산암은 완전 짜여진 미음자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법당이 약간 이쪽으로 그렇죠? 걸쳐 있고, 이제 삼성각이 이쪽도 비어 있어요. 그렇죠. 뚫려 있고 이쪽도 네, 뚫려 있고 삼성각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산지 지형에 맞추어서 네, 건물들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건물들은 높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 고려시대 건물이었으니까 네, 사찰이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웅전,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를 모신 대웅전이 있고 네, 그 옆에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 네, 극락전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식,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고식적인 배치가 좀 보인다면 네, 또 영산암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약간 불교가 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 중에다가 네, 이렇게 미음자로 딱 짜서 그리고 이제 주불전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로 네,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아까 밑에서 스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신 여기 보면은 뭐 입공이고 세서고 하는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여기 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게. 예, 예. 이게 이제 입공제 양식이 이제 조선 초에도 네, 종묘정전. 종묘 예, 정전. 네. 종묘 정전이 이제 입공계 양식이 이입공 양식인데 네, 그러니까 조선 초부터 사실은 이제 입공계 양식이 있었다고 봐야죠. 네. 있었다고 보는데 이 건물도 이제 입공계 양식인데 네, 요 기둥 바깥으로 이렇게 새 날개 같이 새 네, 익자가 날개 익자거든요. 예. 예. 새 날개 같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두 개 뻗어 나와 있죠. 네. 두 개 나왔다 이입공이라 하고 이입공. 그 위에 봉황머리 봉두는 네, 이제 대들보 머리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장식적인 역할로. 네네네. 그래서 입공이 두 개 있는 거를 이입공이라 하는데 보통 입공계 양식의 전형은 네, 기둥과 기둥 위에다가 입공을 짜고 중간에는 이렇게 화반을 아, 뭐 이렇게 꽃 모양 화반도 있고 네, 그걸 화반을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응진전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같은 입공을 가지고 장식을 했죠. 그게 조금 이제 예, 장식미를 좀 더 가미했다고 보이는 거죠. 네. 아, 하여튼 지금 여기 잠깐 앉아보시죠. 예, 예.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스님 말씀하신 이 안에 배치라든가, 이 안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너무 멋지고, 여기. 그렇죠. 보통 이렇게 건물 안에는 나무를 잘 안 심는데 네, 여기 영산암 특이하게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엄격하게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 놓으면 네,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엄숙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죠? 답답하거든요. 네네. 답답한데 영산암은 턱 앉아 있으면 어느 하나 정확하게 맞춰놓은 것 같지 않고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고즈넉함. 네.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함이 느껴지죠. 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정말 이런 작품을 한번 남겨볼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사실 우하루도 예, 너무나 독립적인 건물로 너무나 아름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위 건물들과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건축하는 사람의 꿈이죠. 저는 뭐 구조적으로 여기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저 앞쪽에 있는 누각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씩 다르고 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 정말 그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어색함이 없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봉정사로 여행을 오시면 네. 이제 저 밑에 극락전과 네. 대웅전에서 네. 건축과 역사 공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 영산암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네.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의 때를 내려놓고 네. 힐링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은 아마 더 열심히 사시지 않을까.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 영산암이 와서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오시는 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예. 여기 앉아 있으면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요. 여기가 그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 촬영지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예, 예. 신미대사께서 한글 창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했던 그 촬영장으로 이 영산암이 쓰였다고 해요. 그럴만해요. 예. 여기 와서 딱 앉아 보니까 정말 그 세종 시대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우리 봉정사를 여기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둘러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건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는 되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쪽 한번 예. 그 영산암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러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